안녕하세요. 덕분에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. 전 걱정 마세요. 독립적인 실험실만 있으면 전 괜찮아요. 여긴 필요 이상으로 좋은걸요? 네. 이것저것 부탁드리기 조금 죄송해서요. 하지만 마음은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. 전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. 보통 혼자 실험실에서 연구해요.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은 금방이죠. 일이 잘 안 풀릴 땐 몇 날 며칠씩 하기도 해요. 바깥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, 화제거리가 뭔지 잘 몰라요. 그리고 쉬는 날이라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. 그건... 안 되겠어요.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걸요.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. 한번 해볼게요. 그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. 오답은 없으니 듣자마자 떠오르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. 등불꽃, 풍차 국화, 바람씨앗, 바람수정 나비, 운해, 꽃밭. 그렇군요. 기억해 둘게요. 예전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. 여행자님과 함께 성경을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지금의 전 성경을 만들기엔 능력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선택한 걸 수정구 안에 넣어봤어요. 성경에 넣게 될 날이 올 때까지만이에요. 네, 약속할게요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연구 결과 이 두 가지 통통 연꽃이 수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. 그걸 말려서 향기 주머니로 만들어봤는데 머리맡에 둬보세요. 좋은 아침이에요. 조심히 가세요.